Hey everyone, welcome to the video. Please like, comment, and subscribe. If you'd like to hang out in between videos, come check out the Discord. We're also doing exclusive content over on Patreon. We're in the middle of the second world. We're doing Mamamoo TV season 4 right now, as well as Studio Moon Knight with Davichi this week, and Strong Woman Dobong soon. Today though, we are getting into one of our favorite segments of the week, Weekly Idol. This is another one of the ones that I skipped by accident. So we are on Weekly Idol episode 242. So let's get right into it. This does have English subs on here, right? No. Hopefully it's on the actual video. There it is. 갑시다. 네. 영수 씨. 네. 오세요. 네, 네. 일주일간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외쳐 볼까요? 네. 주간 아이돌! We got a guest host this week. 정말 아, 너무 재밌었어요. 기가 막혔죠. 본인이 Donnie's out. 얘기를 하십니다. 네. 오늘 말이죠. 네. 우리 형수 씨 정말 개탄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마침 또 우리 형수 씨가 있는 날에 이렇게 또 멋지고 예쁜 또 이 컨텐츠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마침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딱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냐. 너를 위해서. 그렇지. 아, 네. 그림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아무래도 아이돌 친구들을 배려한 게 아닌가. 어, 그래요? 예, 네, 삼촌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아저씨 편하게. 아저씨. 둘 다 삼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편하게 친구들을 배려한 게 아닌가. 어, 그래요? 예, 네, 삼촌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아저씨 편하게. 아저씨. 둘 다 삼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편하게 뭐 대하라고. 어쨌건 오늘 정말 이 나오시는 분들은 네. 외모도 외모지만 아우. 실력도 정말 뛰어난 그렇죠. 그런 굉장한 팀이죠. 네. 국민 여동생 레드벨벳 나와주세요. 레드벨벳! 레드벨벳 나와주세요. 레드벨벳! 굿 초이스 온 오프닝 뮤직.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레드벨벳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상을 탔다는 사실 아십니까? 레드벨벳 상 타는 거야 뭐 이렇게 익숙한 일인데? 2015년도 제4회 주간 어워즈에서 수많은 아이돌들을 이기고 와우. 레드벨벳이 대상을 차지했어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모르셨죠? 예, 예, 예. 본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가요? 예. 그럼 난 탈락이 된 거예요? 탈락이 된 촬영이 있어요. 보시죠. So it was random chance? 뽑기라니요. 그 어떤 공정하게 뽑기라는데? 아니요. 정말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시상식을 통해 오, 진짜? 진짜 할인. 자, 우리 레드벨벳 또 AKA 빨간천 예. 상장을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자, 상장 대상 레드벨벳. 위 그룹은 2015년 주간 아이돌에 출연했던 총 46팀의 아이돌 중에서 주간 아이돌이 선정한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투표 방법으로 대상에 All right, camera. We gotta stop fighting like this, or I gotta get a new camera. And I don't wanna do that because it's expensive. So, could you please? 선정되었기에 네. 이 상을 드립니다. 주간 아이돌 제작진 1등! 아, 축하합니다. 와우. 이거 봐도, 아, 거부하신 거예요? 아니.
그룹이,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레드벨벳. 자, 우리 수상 소감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상을 받게 될 줄 정말 몰랐고요. 저는 그냥 우리 데프콘 오빠랑 열심히 놀았을 뿐인데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대상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 운으로 이루어진. 네. 올해 말은 네, 이거 주시고. 아니, 왜 뺏어가요? 아, 이거 내년에 또 써야 돼. 이거 한 장만 가져가시면 돼. 자, 가져가시면 돼. 근데 상장에 레드벨벳 안 써있어. 왜? 저희가 레드벨벳 써야겠어요, 볼펜을. 본인들이 적으셔야 되는 거야. 진심이세요? 네. 집에 가셔서 다섯 명이 한 글자씩 레드벨벳. 예예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레드벨벳 근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케이 씨. 네네, 근황 알아봐야죠. 2015년 말이죠.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누가요? 선정된 멤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So he's like it's me? 그 안에 우리 슬기 양이. 어디? 어디 어디? 제가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서?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 가운데. 71위로. 우와! 오! 세계에서? 세계에서. 100명 중에 71위면 괜찮잖아요. 호수기 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엄청, 그럼요. 엄청 다행이네요. 아유, 그럼요. 세계에서 가장. 근데 멤버들도 아니고 제가. 저희는 100위권 바뀐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 저희는 몇 위 생각하세요? 저. 저 좀 들어가. 아니 슬기 언니 71인데 지금. 그럼 조인은 몇 위 보는데? 72. 무지개들 얘기하잖아. 12 안에 든다는 얘기. 그렇지. 약간 겸손한 거잖아. 예. 우리 슬기야 71인데 어떻게 네. 어때요? 인정합니까? 거기 안에 든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외모 열일해서 좀 더 숫자 순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카메라 또 쭉 들어가 드릴 테니까요. 예쁜 얼굴, 그런가요? 예쁜 얼굴 더 예쁘게. 하면 되나요? 네, 자. 내가 바로 71이다. 내가 바로 71이다. 잘했어. 너? 내년에 바로 그럼 이제 70위 갑니다. 70위. 70위. 원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절에서 71이다. 자연스러움. 네. 70이야 70. 한계는 차이가 무슨 차이지? 네. 보여주세요. 100권으로 밀려납니다. 100권으로 밀려납니다. 그 모델분들 메이킹 필름 보면 뭐가 나는 거예요? 그냥 움직임이 최소화예요. 에이. 이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허리가 불편한 느낌이에요. 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지구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아있잖아. 나는 끝판왕이다. 항상 나는 끝판왕이다. 바이린 가야 돼요. 22. 나온다. 준비한다. 자, 갑니다. 아이린, 렛츠고! 내년이 더 기대되네요, 이분들. 자, 그럼 이제 레드벨벳. 사실 오늘 나온 이유가 바로 이분들이 신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Irene's like, back neck, get in line. 모티브로 한 R&B 발라드 곡이에요. 저희가 기존 했던 곡들과는 좀 다르게 발라드 곡을 들고 왔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제목을 얘기 안 하시고. 오늘 제목! 노래 제목은 전혀 아, 역시 이게 녹화의 기준으로 말이죠. 회사 관계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레드벨벳의 음악을 최초로 듣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럼 봅시다. 네? 발라드입니다. 되는 거 없어요? 아, 안무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자, 그냥. 네, 네. 그럼 여기 저희 일곱 명이 다 같이 서서 노래를 감상하는 거예요. 좋으신데요? 그러면 저희가 레드벨벳의 7월 7일 They're just gonna hang out?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 잘가 서툴게 인사하고 뒤돌아서 오는 길은 참 멀기도 하다. 같은 공간에 그때 봤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멈춘 순간 왜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 어색하네요. 우리 다시 만나. 아, 여기까지. 아, 정말 레드벨벳 만나 싶을 정도로 되게 파격적이고. 예. 되게 어색하네요. 분위기도 어색하시고. 아직 저희가 이제 올라가도 저희가 이제 연습을 네. 제대로 이제 시작한 게 아닌 단계라서. 제가 보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워낙 그 댄스 마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좀 본인들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하고 네. 발라드의 어떤 그런 자세 있잖아요. K 씨가 한번 뽑아내주세요. 이 노래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예. 할 수 있어. 대박인데? 음악 바로 주세요. 잘 봐요.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이런 거 잘 봐요. 눈빛. 저 슬픈 별 하나. Wendy's commentary. 와, 잘한다. 좋아. 좋아. 와, 잘한다. 잘 가. 서툴게 인사하고 오는 길은 뒤돌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아~ 여러분 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뒤돌아 괜찮았어. 돌아야죠. 카메라. 그럼 이제 그 코너로 가야죠. 그거 가면 벌써? 가야죠. 벌써? 그렇죠. 랜덤 플레이 댄스. 오, 랜덤 플레이 댄스. Oh no. That's a rough one. 1등을 하시면 우리 캐스루. 아 내가? 예예. 지하상 측순 캐스루. 캐스루가 여러분들께 큰 선물 하나 또 드리겠다고 약속이 지금.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어 많죠. 먹고 싶은 냉장고. 냉장고. 먹고 싶은 35인치 텔레비전이라든지. 먹고 싶은 라든지 마음대로 뭐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게 필요하세요? 저번에 뭐 먹냐 피자 치킨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 그 피자 집을 하나 선물해 줄까? 그러니까 오늘 가게 얼마예요? 가게 1만원 정도 가볍게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피자 가게로 가는 거. 떨어지면 아니 그러니까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 거 같은데? 자 체인지 하나 해드릴게요. 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발라드 노래에 나오면 발라드 대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 감정 필받는 대로 씁시다. 아 발라드도 자기 발라드 발라드 대용으로 아까 대용 눈빛과 네, 여러분 화이팅 이런 거 안 해요? 화이팅이요? 레드벨벳 한번 듣고자 시작. 레드벨벳 또 듣자. 아 갑시다. 음악 주세요. 내가 걱정해. 이거 기억해야 돼요. Yeah, he just gone. 뭐 이 정도는 뭐 예 여기 또 있잖아 아 예 여기 또 있잖아 Oh yeah, he's got the wrong one. 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나 이거 됐어 됐어. 아니야 잠깐만 너무 힘들어. 아니 그래서
피자 영업권을 실패를 했습니다. 엄마 됐어. 아들 시켰어.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치킨집 영업권. 치킨집 영업권. 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치킨 프랜차이즈 권 남아 있습니다. 케이윌이 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다 기억해. 다 기억해요, 나 지금.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 걸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거냐 하고 말지 고민 하다가 Crisis escape number one. 아, Joy and Joy was so lost. 정신없이 떠돌았습니다. 피자 영업권, 치킨 영업권 없어졌습니다. 아, 이제는 피자, 치킨, 뭐 영업권은 다 제하고 여러분들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지금 이 계절에 드시고 싶은 거 뭐? 뭐 스무디나 빙수 같은 거. 스무디. 과일. 랍스타요. 랍스터. 랍스터. 굉장히 좋습니다. 스무디가 돼요. 랍스터. 좋습니다. 랍스타와 스무디. 랍스타 스무디. 오, 오케이. 무슨 조합이죠? 랍스터 앤 스무디? 갑자기 영어권에서 일로 내려오니까 너무 가벼워. 케이스로 갔던다. 랍스타와 스무디. 스무디. 자, 음악 주세요. All right. If I was eating it with red velvet, I'd go for some lobster and smoothies. For sure. Bye, lobster.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우리 캐수루 그러니까 준비한 모든 상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정말 돈 쓰고 싶었는데. 예. Random play dance fail. 자, 100% 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입니다. 네. So they get to talk to the fans. 시간 동안 음성 사서함을 열어서요. 아, fan voicemail. I remember this segment. 질문을 남기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팬들의 아주 막 콜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과연 어떤 콜들이 있을지. 자, 첫 번째 콜 들려주세요.
남기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팬들의 아주 막 콜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과연 어떤 콜들이 있을지. 자, 첫 번째 콜 들려주세요. 레벨 어머니 아이린 누나. 어머니? 누나 음식 잘하니까 지하 3층에서 음식 솜씨를 보여주세요. 따라해. 아이린, 나는 그래도 낫네. 이모라고 했으니까. 아이린, 본인이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 제일 자신 있는 거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요? 네, 지난번에 와서 다림질했죠? 네. 네. 시킬까봐 지금 겁나는 건가요? 네, 겁나하시는 거예요. 시키겠습니다. 예. 뭐가 시킬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저는 어떤 거예요? 저요? 네. 평소에 즐겨하는 요리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서 뭘 미역국도 만들어주고. 그 어렵던 미역국을? 아 미역국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네. 우리 아, 뭐 아이린 씨한테 여기서 뭐 미역국을 끓여달라 시키지 않습니다. 부탁할게요. 우리 아이린 씨가 미역국을 엄청 잘 끓인대요. 그래서 아이린 씨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한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대단하다. 네. 네. What is she doing? What? 언제 미역국을 먹어요? Holy crap! 머리 한 번만 하세요. 세상에. 특히 저희 멤버가 2, 3월 달에 생일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 21일 날 웬디 생일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해주려고. 아. 이거 진짜 준비했던 게. 소고기를 볶지요? 네. 아, 지금 소리가 나네요. 네, 참기름으로. 자, 이제 그럼 우리 아린 씨가 It's ridiculous how much work Irene ends up doing on Weekly Idol every time she's on. She's got the hardest like segment I think of any idol I've ever seen on the show. 반죽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진짜 팔뚝 장난 아니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평소 팔뚝하고 베이킹할 때 팔뚝이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나오네요. 나온다. 멋지게. 아, Wendy's in on the action this time. 자, 그러면 머리치기. 계란 몇 개 들어갈까요? 이게. 베이킹을 흰자만 넣죠? 네. 그렇구나. 흰자만 넣는구나. 해봤어. 자, 지금 아이린의 미역국도 냄새가 납니다. 과연 아이린 의 미역국이 어떻게 될지. 미역이니까요? 바다 향이 나는 거겠죠? 네. 여기다가 노른자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웬디의 도전. 네. 머랭치기. 네. 과연 웬디의 팔뚝은 머랭을 칠 때 얼마나 달라져 있을 것인지. 자, 갑니다. 아, 목 다르네요. 오, 야. 각도 맞죠? 각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흔들림이 없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벌써 펌핑이 되어가고 있어요. The Mission Impossible theme in the background too.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아이린 씨의 미역국을 지금 맛을 보고 있어요, 슬기 씨하고. 지금 어느 정도 왔나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살짝 들어가나요? 아직 안 돼. 자, 여러분들 지금 아이돌 요리 대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을 팔뚝하고 좀 달라요. 아, 근데 아까 그냥 보기에도 확 올라왔어요. 지금. 확 올라왔어요. 진짜 여기 땀났어요. 저 팔뚝이 어떻게 아까랑 비교가 되나요? 카메라 잡히나?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비교할 때 만지셔도 돼요. 아, 난 괜찮아. 봐봐요. 너무 짜. 죄송한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보는 순간 지금 잠깐 그 순간인데 예리 씨가 단장을 벌컥. 너무 싱거워요. 아니 저는 뭘 돌로야 뭐가. 저는 계속 만들겠습니다. 웬디 머리. 자, 그러면 머리축이 네. 그리고 웬디의 팔뚝이 뭔가 달라진 거 보셨습니다. 성공. 아니 신기한데. 어떻게 지금 한번 좀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린 우리 웬디 생일 선물로 먼저 주시죠. 예예. 생일 축하합니다, 웬디. 맛보세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웬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야, 생일 축하로 이거 미역국 원샷 가능할까요? 먹어봐요. 언니가 끓여주는 거니까. 나도.
잘 먹을게요. 네, 입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아,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요. 언니 맛있어요. 언니 미역국 맛있어요. 좋네요. 아니, 아이린 요리 잘하네요. 맛있네. 어우, 속이 너무 좋은데? 이거 집에 싸가도 돼? 야, 이거? 미역.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린은 지난번 대림질에 이어서 대림질? 미역국까지 성공을 함으로 만능 아이돌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요리도 축하드려요. 자, 아이린의 요리도 만나봤고요. 우리 웬디의 커지는 팔뚝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콜 한번 주세요. 지원 언니,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으로 라이징선 치셨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쳐주세요. 언니 라이징. 사랑해요. 자, 라이징선. 라이징선. 언니, 네. 아, 그래도 라이징선 주셨어요? 라이징선. 아, 그래요? 여기서 라이징선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그게 정말 기억이 하지 않아요. 이게 슬로우잖아요. 봉쳐. 그래, 슬기야, 시간 보여주렴. 같이 할래요? 그러면 같이 하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서로 보면서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음악 한번 다시 한번 줘보세요.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6년이요. 6년 만에 하는 거죠? 그때도 되게 반응은 안 좋았죠? 아, 18살 때 했나? 8년 전. 8년 전이 되네, 8년 전.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콜 한번 볼게요. 마지막 콜이죠? 네? 네.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집에서 안무를 보여줬는데요. 오! 애프터 G 프렌드. 입에 속? 저희가 그 케이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와, 진짜 여자친구가 나와가지고 본인들 춤을 입에 속을 걸어가지고 똑같이 안무를 하는데 우와. 그 안무가 대박이 나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고 이야. 엄청나게 큰 화장이 일었어요. 방송이 되게 잘 됐군요. 엄청. Right, and I'm pretty sure Red Velvet did this in one of the episodes we saw too, so we know they can do it. Which song are we gonna do? Is this Dum Dum? 아, 그럼. 와, 신기한데. 아, 어떡하지? 오, 긴장. 나 이거 옆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가야 돼. 얼마나 빠를지 지금 상상이 안 돼. 덤 덤. 네. 음악 주세요. It is Dum Dum. Okay. They're nailing it though. They're so good. This may have been like
the worst recording experience I've had. It's taken me like 40 minutes to film 28 so far just because of all these stupid breaks because of the camera. I'm going to have to either check my SD card, maybe get a new one, or maybe get a new camera. Uy, this is really, really annoying. Oh, into another song? Oh no, it was just the bridge. And the floor work too. They're like exhausted. Oh man. Where'd the subs go? There we go. Sad news. KBC, 네, 이제 본격적인 대결로 갑시다. 첫 번째 대결죠. 힘차게 외쳐주세요. 좋습니다. 자, 레드벨벳 등심을 사로잡는 자. 동심입니다. 등심을 잡아야 됩니다. 대본 한 달 전에 본 거 맞습니까? 등심인데 왜 애들이 네. 나오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네. 레드벨벳 동심을 사로잡는 자. 예! 자, 이번 대결이 뭔가요? 자, 레드벨벳의 조이 양이요. 아이돌이 되지 않았다면 유치원 선생님이 됐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진짜? 그만큼 아이돌을 좋아하고 잘 돌본다는 조이 씨를 위한 미션이 되겠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아, 좋아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션을 위해 저희가 특별히 모신 두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엘리 씨 앞으로 안 가죠? 마음이가 누구예요? 마음이. 마음이. 그리고 이루다. 리루다. 아, 진짜 귀여워. 일루다. 여러분, 아이고야. 저희가 미션을 드릴게요. 일루 와줄래? 자, 미션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None for K-Will, huh? 미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미션부터 얘기해 주세요.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쌍둥이를 가장 빵끝 늦게 하는 분에게 한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분! 빵끝? 네, 자, 여기 소품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한 명씩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 먼저 도전할까요? 자, 그러면 웬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언니. 자, 언니가 재밌게 해준대요. 준비, 스타트! 언니가 머리띠 주려고 가져왔어. 어떤 색 할래? 안 웃네요. 이거? 이거 할래? 살짝 웃네요. 머리띠 하자. 예쁜 머리띠 하자. 그리고 언니가 놀아줄게. 네. 머리띠.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 아, 아이를 많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어, 마음이 웃었어요. 아이 귀여워. 막뜻은 아닙니다. 이거 봐봐. 이게 뭐야? 풍선이지? 터뜨리면 울어요. 핑크색 좋아해? 핑크색 좋아해? 신기한 거 보여줄까? 봐봐.
언니 머리 되게 약간 핑크색 같지? 터트리면 울어요. 엄마? 신경 을 보여줄게. 이렇게 비벼서 머리에. 아,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요. 와. 아니야. 아, 머리에.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요. 와. 아,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아, 어렵네요. 오. 오. 어렵네요. 하이 진짜 어렵네요. 웬디's not very good at this. 뭐야? 뭐야? 신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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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 끝난 다음에 웃네요. 끝난 다음에 웬디는 살짝은 못 웃었습니다. 네, 살짝 웃었어요. 대략 한 70점 정도 저희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 예리 언니, 언니들이랑 재밌게 놀아요. 마음아 이거 좋지. 이런 거 좋아요. 언니 장난 아니지. 마음아 일단 뽀로로 알지? 뽀로로. 뽀로로 알지? 우리 노래 부를까? 자 예리가 과연 어떻게 중심을 사로잡을지. 어? 이렇게 세웠어요. 잠깐 여기 앞에 봐봐. 앞에 봐. 앞에? 자 선생님처럼. 아 이거 하나 더 없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 이거 들고 가세요. 자. 아, 한 명이 슬퍼할 텐데. 한 명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아, 싫어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아, 싫어요. 강아지는 어떻게, 강아지는 어떨까요, 강아지는? 자, 자 준비. 준비됐어요? 같이 노래 부르자, 뽀로로 노래. 준비. 마음이 좋아? 아, 목이 안 좋아. 그렇죠. 자, 아이들 지금 빨리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Now they're both coughing. They're like, no, we're not having any of this, Yeri. 안 되겠네요. They're like, nah, man. Bribery is not gonna work. Ah. Yeah,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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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Joy's turn. I have a feeling it's not gonna go as well as she thinks. 벌써 자, 준비. 자 여기 앉아봐. 준비 시작. 이름이 뭐게? 어 강아지인데 지금 너무 우울하대. 어떡하면 강아지가 웃을 수 있을까? 마음이랑 루다가 크게 웃으면 강아지가 웃는데 그럼 언니랑 같이 한번 웃어볼까? 자 하하하 이게 크게 웃는 거야. 하나 둘 셋. She's like, nah, we're not having any of it. They're like, no. 야, 이 어린아이들에게 벌써 주의 그렇죠. 웃기 시작했어. 이거 막 웃는다. 웃는다. 이거 막 이거 막 웃어 웃어. 같이 웃어볼까?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야, 이 사기꾼아. 내가 웃어 일어난다고. 야 대단합니다. 자 일어날게요. 자 일어날게요. 일어날게요. 자 일어날게요. 자 마음이 루다 언니들 잘 봤어요? 봤어요? 어 봤어요. 저기 마음아 루다야 너희들이 이 언니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언니한테 이렇게 지목을 해주세요. 아셨죠? 신기해. Oh, I think Yeri's gonna get the one with the, who gave her the wand. Yeah.
아, 사기꾼 언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For Wendy. 두 명에게 공동 우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나눠 먹으려고. 예. 웃어봐, 웃어봐. 이렇게 유용했네. 마음이 루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빠 친구야. 예.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좀 휴식 들어가나요? 예. 이렇게 두 분이 사이좋게 두 분께 드시면 됩니다. 쌈도 싸드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Wendy's like, 아. 아이들의 마음이 또래 쪽으로 쏠리네요. 그렇죠. 네. 일단 예리가 또 아이들 좀 이렇게 잘 가요? 예린 여동생이 3명 있고 전 여동생이 2명 있어요. 아, 그렇구나. 딸부잣지예요. 딸부잣지? 아, 대박이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대결 넘어가야죠. 좋습니다. All right, what do we got coming up? 흥을 지배하는 자. 자, 흥부자 레드벨벳은요, 종종 자신들만의 트로트 열창 대회를 펼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대결은요, 레드벨벳 최고의 흥의 여신, 트로트왕 선발대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여러분들 각자 자신 있는 트로트를 불러주시면요, 저희 MC들의 흥을 일깨워준 단 한 분에게 한우를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트로트도 잘 부르죠. 뭐 애창곡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웬디, 웬디 애창곡은? 트로트를 잘 아는 멤버들이 있고, 잘 별로 모르는 멤버들이 있어서. 잘 아는 멤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진짜 잘해요. 방에서 막 Joy and Irene. 누가 봐도. I would have guessed Irene. 그러네요. 예, 아이흥 씨. I would have guessed Irene and maybe. 그 조이는 일단 이름이 조이 아니에요. 즐기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럼 웬디부터 갈게요. 웬디부터. 자, 일단 흥이 있는 우리 아이린하고 조이는 뒤로 빼놓고. 네. 자, 웬디부터 한번. 자,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원, 투, 쓰리, 고! 얼굴도 샤방샤방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V라인 몸매는 S라인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소울이시니까 트로트 약간 안 어울리긴 하네요. 뭔가 약간 슬픈 느낌? 슬퍼. 기다리시면 아이린 카드, 조이 카드가 나옵니다. 자, 조이 먼저 가야죠. 네. 아, 기대된다. 이거 기대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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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포, 원, 투, 쓰리, 포, 세븐, 에잇, 칠십, 파이 포. 지워버렸어 나는 나는 어쩌면 좋아 세상을 살다 보면 날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지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 난 누가 뭐라 내가 사랑하는 당신 럭쿵 저럭쿵 간섭하지마 내 눈엔 그대만 보여 그대만 보여 꿈같이 씌어버렸어 나는 나는 어쩌면 좋아 좋다 아 조이 좋아요 꿈같이 괜찮아요 역시 이게 흥 있는 사람들의 느낌이 좀 다르구나 Alright, now Irene 결승전이죠 그렇죠 이제 또 봐야죠 네 아이언 씨 왔다고 봐야죠 아 이거 어떡하지 흥을 돋우자 이번 무대 아이언이 부릅니다 어떤 노래? 단둘한 여자. 아, 노래 들어간다. 재미도. One, two, three, go. 야야야야 날 봐요. 야야야야 날 봐요. 우리 마음 속에 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에라도 보나요. 야야야야 What's Joy doing with the lettuce wraps over there in the back? Gotta love that.
always looks so embarrassed when she's done with one of these segments. K씨가 1등을 정해 주세요. 아, 이게 박빙인데 말이죠. 콩깍지하고 박빙인데 물걸 안 하고. 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그렇다면 아이고에게. 예. 굉장히 설렜어요. 아, 예. 자, 축하드립니다. 아이홍 씨. Joy's really competitive. Like it's pretty funny to see her get it. Like she's like I already got some but like 제대로 지금 깻잎 한 쌈 싸서 소고기 좋아하죠? 어. 그럼. 자, 그러면 다음 미션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미션 제가 한번 소개할까요? So Seulgi and Wendy are the only two who haven't had any yet. 흥을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장소 불문하고 흥을 돋구는 우리 레드벨벳.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진짜 흥부자를 가리기 위한 바로 대결입니다. 흥부자. 막춤 대결이에요. 아, 여러분, 잘 추는 건 의미가 없어, 없어, 없어요. 충분하게 가장 흥을 많이 돋구는. 아, Seulgi's got this one in the bag. 한우를 드립니다. 아. 흥이 나야 돼, 흥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조이 먼저 한번 가볼까요? It is kind of weird how we're missing some of the subtitles. Okay. Yeah, he's like, do I have to though? 주세요. Just throwing lettuce everywhere. Irene's always got to get the get one of the hard sections. 음악 나오면 돌변합니다. 당돌한 여자.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원디 is shocked. 아! Seulgi is hiding. 아, I mean, feeding, feeding Coney in the middle of the dance is something else. 역시 흥을 좀 넣어. 슬기가 지금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죠? 슬기가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흥이 없는, 흥이 없는 걸 맡고 있습니다. 아예 흥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그래 이래요. 그걸 감안하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도 어쨌건 한번 나와서 맞춰 한번 쳐요. 슬기가 원래 좀 정석춤 이런 거 되게 잘 추거든요. 맞춤을 어디까지 보여줄지 처음이래요. 한번 봅시다. 맞춤 추는 게 처음이에요? 네. I still think Seulgi's got this in the bag. 돌아! 돌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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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먹고싶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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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다 봤죠? 그렇죠 갈급함 큰 점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또 All of them are going 때문에 네, 깻잎 네. 하나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들고 우리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겠지? 다시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아, this song. 아, 이거 추나. The cringing. They're like, enough, no more. You just get it. You get the beef. No worries. 네? 저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 먹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 나왔네요. 역시 자기를 내려놔야 되네. 오늘 이 다섯 분들 다 한우 드실 자격 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몰빵으로 여러분들께 다 드립니다. 와, 정말 잘했어요. 와, 이건 안 줄 수가 없어, 진짜. 잘했을 수가 없어. 큐트. 자, 앉아서 좀 기다리시면 자, 이거 일단 드리고 구워지는 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같이 나눠 드세요. 아우, 레드벨벳. 아우, 그래서 레드벨벳 하는구나. 네, 맛있어요? 예. 이 맛에 주간 아이돌 출연하는 거죠? 그럼요. 아. I guess it's got like a thing where you gotta eat that lettuce wrap all in one go. Oh, that's it? 네, 아, 레드벨벳 이렇게 나오시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아, 저 K-Will과 함께한 주간 아이돌 아,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막 되게 여기 주간 아이돌 나올 때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경험들과 해볼 수 있고 멤버들도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막 놀다 가고 막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네, 저희 7월 7일 곡도 새로운 곡도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해서 더 좋고 네 7월 7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케이미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또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생각했거든요. 주간 아이돌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페셜 MC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살아남아 있다면 또 언젠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나와주신 우리 케이미 씨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레드벨벳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앞으로 또 멋진 활동 계속해서 달려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외치면서 그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차게 외쳐보죠. 주간 아이돌! Yuri with the lettuce wraps again. Alright. Despite all of my camera's best efforts to make this an annoying filming process, it ended up being a lot of fun even still, because Red Velvet and Weekly Idol is always a blast and a fun mix.
and poor Irene gets put through the ringer every time we're on here, and I kind of love it because it's hysterical, but at the same time I feel so bad for her because she always gets the like housework or like the hardest sections out of all of them. But yeah, I think that's going to do it for us for today, guys. Cross your fingers and hope that the rest of the filming this week goes a little smoother. All right, till next time. Love you. Bye.